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브릿 윈드. 핫톤에서 나왔어요. 얘도 뭐 레거시 플로어니까 헤드 플로어 타입인 것 같아요. 오! 자. 오, 아, 이게 크지가 않네. 오, 플로어 타입의 헤드라. 오. 얘 굉장히 쓰임새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페달 보면은 부스트랑 리버브가 있어요. 그리고 채널 A, B 바꿔줄 수 있는 거. 네, A랑 B. 네. 와, 그럼 리버브 양하고 부스트 양 바로 직관적으로 노브 바로 달려있어서 좋고, 뭐, EQ나 뭐 게인 값, 볼륨 값 다 조절할 수 있게 그냥 정말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네. 와, 뒤에. 아, 호환이 많이 되네. 이게 인풋하고 샌드, 에펙스 울프 되고요. 그리고 온오프. 아, 온오프 여기 그냥 바로 끌 수 있구나. 네. 이거 할 때 온 해놓고 좀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스피커 아웃풋, 라인 아웃풋도 있고 여기 보면은 밸런스드 아웃풋이라서 믹서로 바로 뺄 수 있게끔 또 되어 있네요. 그라운드 리프트, 네, 도구 스위치 있고요. 얘는 전용 아댑터 사용해야 되겠죠? 네, 여기 아댑터가 아마 오, 네, 여기 다 되어 있어요. 자, 커! 아, 나! 아, 이러면 안 되지! 무슨! 아, 예, 와. 야, 이거 무게 재볼게요. 이거 무게 재볼게요. 자, 아댑터 무게. 자, 갑니다. 아댑터 무게. 네. 파워 무게 420g. 이펙터 한개 값이죠? 네. 자, 얘 갈게요. 자, 그러면 1kg가 넘어. 1kg 넘어. 아,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싫은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런 거는. 아, 네. 그러면 우선, 일단 사운드가 중요하니까, 한번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볼 기어는요, 핫플에서 나왔죠. 브릿 윈드. 네. 플로우형. 네, 플로우형 앰프 헤드입니다. 계속 소리 계속 들어보셨는데, 우리 이미 파워 온 해놨고요. 네. 이게 뭐 진공관의 그 튜브 앰프 아니더라도, 네, 온 해놓고 앰프 헤드니까. 한 20분 정도 있었죠? 네네. 해놓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뭐 뜨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네, 맞아요. 자, 얘는요, 저 이거 했어요. 브리티시 인베이전 했죠. 했고, 그리고 밑에 퍼플 윈드도 했어요. 네, 하톤. 이 두 가지 앰프 헤드를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근데 다 5와트씩이었어요. 그때 했을 때. 그렇죠. 5와트. 근데 지금 얘는 75와트로. 네, 그러니까 네. 풀이랑 파워랑 결합해 놓은 거죠. 네, 그렇죠.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앰프 헤드 우리 복스도 있고요. 그리고 마샬 뭐 이건 뭐 플렉시 리드는 아니지만 이것도 1060. 네, 1060이어서 다 있는데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차가 있어도 못 들고 다니죠. 그렇죠. 네. 옮기는 것도 일이야. 네, 그래서 일이. 초반에 얘기 뭐 초반에 프리 찍을 때 얘기했지만 뭐 아댑터가 크다 말다 했는데 그냥 웃으려고 한 얘기였고요. 네. 이게 너무 휴대성이 완벽하죠. 네, 근데 이 안에 이제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면 끝나죠. 진짜 끝나는 거죠. 가격도 사실 앰프 헤드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네. 319,000원. 그러니까 진짜 앰프 헤드예요. 뭐 파워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앰프예요, 앰프. 네. 그냥 저 마샬 헤드 같이 네. 헤드예요. 자, 지금 연결부는 얘는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바로 연결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캐빈에 시뮬이 있기 때문에 이따 켰을 때 그 사운드 들려드릴 거고요. 여기는 스피커 아웃으로 저희 마샬 1960 리드로 갔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루프 해갖고 우리 이펙터를 네, 에펙스 루프로 이펙터 다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를 여기다 꽂았습니다. 네. 지금 다 연결을 해놨는데 사운드 쭉 들려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채널 A죠. 네, A는 브리티시 인베이션입니다. 네, AC 복스 AC30이죠. 벌써 좋다, 벌써. 자, 이게 베이스 미들 트래블이 있고요. 그리고 게인하고 볼륨 값이 네. 있죠. 게인 값이 좀 많이 이게 제로가 안 돼요. 제로가 안 되죠. 네. 오. 이거 진짜 AC30 먹먹 소리. 오. 그러네. 이게 지금 험버커 네.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 이제 게인 넣고. 풀 게인이 AC30이 좀 약해요. 맞아. 네. 요 정도가 다. 와, 근데 험버커니까 되게 잘 먹네요. 그리고 지금 캐비넷 자체가.
마샬이라. 아니 마샬에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엣지가 하나도 없고. 아, 나 항상 여기서 맨날 듣는데 아 마샬은 마샬이구나 맨날 그랬었는데 아 너무 예뻐. 아우 너무 좋다 이거. 예쁜데? 이 조합 되게 괜찮은데? 좋다 진짜. 오, 여기에 저희가 지금 앰프 헤드 두 채널만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이 양쪽에 이 풋스위치도 네. 눈여겨봐야 돼요. 예. 리버브랑 부스트가 있죠. 네.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라이브 시에 무대에서 네. 우리 너무 필요한 그렇죠. 애들이잖아요. 네. 자 리버브 한번 가볼게요. 우와. 오 좋다. 거의 뭐 스프링 리버브 네. 느낌이네요. 엄청 빈티지하네. 야 좋다. 이게 리버브 책정 이게 뭐 책정 값이 좀 하이 쪽이 좀 센 것 네, 같아요. 같아. 테일 트레일 부분이. 네. 자 그럼 부스트 한번 시켜볼까요? 아까 제가 봤는데 부스트가 네. 많이 그렇게 안 아, 그렇죠. 효과가 크지 않아요. 네. 홉. 오 좋아. 야 좋다 이거. 좋아요. 와 장난 아니죠. 어? 이 개인 값하고 볼륨 값하고 되게 믹스가 잘 되면서 올라가는 부스터라서 좋아요. 오 되게 좋아. 한 나 저는 한 이 두 시에서 한 3시 정도가 아, 그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 이하로 하면은 뭐, 약간 작아. 그러니까 느낌만. 그 느낌만. 딱 부스트 느낌은. 자, 부스트 느낌은 딱 이 네. 정도. 굿.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DI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 캐비넷 시뮬 네. 할게요. DI에서 리버브 들어갈게요. 네. 부스트 부스트 yeah. 네, DI 소리와 좀 비교해가면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채널 바꿔가지고 플렉시 소리 들어볼게요. 네, 아, 네. 자, 우선 그럼 캡심을 끄고요. 그리고 채널을 바꿔가지고 플렉시 퍼플 윈드. 아니,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엄청 좋은데? 하나도 안 쓰는데? 자, 개인차 몰려볼게요. 리버브. 자, 부스트 켜볼게요. 오! 와 이거 하나면 끝인데? 이거 하나면 끝인데 그쵸? 네, 그 이펙트 괜히 연결해놨다? 아, 네 이따 들려드릴게요. 아 그치 리버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캡심을 켜서 네, 저희 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이렉트 리버브 굿.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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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네. 야, 이럴 수도 좋아요. 있군요. 31만 원. 3 아니야. 그렇게 싸? 아, 31만 9천 원. 오, 32만 원. 와, 32만 원 정도. 야, 좋다. 와.
이게 공연장에 가져다니면서도 사용하는 게 너무 편하고 편리하고 하고 저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펙터도 FX로 예.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서 헤드만 가져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 거기에다가 예. 레코딩 시에 그냥 뽑으면 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그냥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가 우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앰프 시뮬 그 헤드 시뮬이잖아요 네. 못 믿는 애들이 있더라고 아니야 이게 근데 앰프 못 믿을 만한 제품도 있어요 솔직히 있긴 해 약간 그 이게 거지 같은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앰프의 헤드 사운드 못 받쳐주지 않냐 야, 이러는데 네.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이 전에 5와트 때부터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5와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운드 퀄리티 괜찮았고요 네. 그 뭐 전혀 뭐, 앰프 뭐, 헤드 뭐, 뭐. 그냥 이펙터 꾹꾹이 장난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사운드에서 딱 들려졌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쉬운 게 따로 뭐 이렇게 뭐 할 게 없어요. 작동하고 이게 너무 복잡해 이게 아니라 그냥 헤드 만지는 식으로 예, 예. 여러분들 작동하시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죠? 예. 팬도로 복습 싱글 코일로 복습 싱글 코일로 복습 오케이. 자, 캡 갈게요. 캡 시뮬. 네, 캡 시뮬. 오. 자, 부스트. 오, 좋다. 그리고 캡 시뮬 끄고. 네, 마샬. 자, 마샬. 오. 오, 굿. 캡 시뮬. 캡 시뮬 갈게요. 최고다 최고. 예. 와. 최고야 최고. 너무 좋은데? 진짜 너무 좋은데? 그 파워 앰프만 따로 나온 거랑 그 조그만 앰프 두 개 사는 거보다 이게 일체형으로 사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익일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좋아서 지금 좀 약간 약간 좀 멘붕. 신기해요. 아, 이게 그러니까 멘붕이야. 이것만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렇죠. 저희 이게 핫톤 자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예. 그냥 이렇게 쓰면 딱 있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라서 사실 좀 핫톤 너무 좋아요. 그때 예. 게임 만든 것도 그렇고 여기 FX 루프 그래도 연결해놨는데 아까워서 너무 아깝죠. 딜레이랑 코러스 한번 써보죠. 뭐. 한번 써보죠. 우선 예 리버브. 예. 딜레이. 리버브 끄고 리버브 켜고 자, 이 상태에서 캡시브 켜볼게요 네.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이 네. 잘 묻을 수밖에 없어. 자, 이거 너무 예쁘네. 네, 그럼 한 줄평 주세요. 핫톤을 따로 떼어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얘네들 이름 짓듯이. 네네네. 이 브릿 윈드잖아요. 네. 핫 원. 아하. 원 플러스 알파 박앤세. 네. 이거 안 되겠네요 숫자가. 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헤드이기 때문에. 와 이거 너무 좋네요. 아, 최고네요 최고. 한줄평 아야 점수 기대가 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점수 어떻게 줘야 돼요? 네, 자, 몇 대 몇? 저 그쵸 뭐 10. 네, 저 이거예요 사실. 자, 이건데 저 그, 다음에 모조 저게 어떨지 몰라갖고 나 지금 이게 0.5를 좀 여지를 뒀어요. 여지를 둔 거예요. 인간미 좀 애꼈어요. 네. 와 이거 너무 좋다. 예. 그 전번에 10점 안 준 게 참 다행이네요. 네, 네 맞아요. 네, 따로 떨어져 그때 10점 거. 줄 뻔했잖아요 우리. 20점 줘야 돼 그럼. 와 이러다 올라가는 거죠 계속. 네. 네. 자 오늘 핫톤의 브릿 윈드와 함께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네. 사실 아뭐 이거 생각도 꽤 좋게 했는데 그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았어요 네. 진짜 이게 핫톤이 너무 잘 만드네 앰프 헤드 네. 그 플로어 타입 앰프 헤드는 너무 잘 만드네요. 미니멀하게. 예, 최고입니다. 네. 최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핫톤이 나오거든요. 예, 이어서 네, 기대해 주십시오. 또 남은 그 두 마리 있잖아요. 개를 네. 또 섞었어요. 근데 아 이것도 기대가 돼요. 그럼요. 다음 주에도 더 멋진 기업 회사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